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인프라 가운데 이 도서관은 항상 손꼽히는 시설이죠. 고양시에서 최근 도서관 두 곳이 연달아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19로 갈곳 없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으로 탈바꿈한 스타필드 고양 앞에 고양시 18번째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임진왜란 여성 의병장, 밥할머니를 별칭으로 함께 기억하는 별꿈 도서관입니다. 스타필드 고양이 지하 주차장과 도서관을 조성해 20년 후 고양시에 기부 체납하는 사업입니다. 유리 온실 같은 건물로 들어가면 책상 의자 없이 자유로운 아이들 독서 공간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장서 6,500권 가운데 어린이 도서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동 특화 도서관입니다. 대형 북카페에서 볼 법한 높은 책장들을 지나 안쪽에는 콘센트 테이블 등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 배치됐습니다. 공원 안에 있고 쇼핑몰과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이용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개방형 열람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앉아서 누워서 편안하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일산역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엔 숙원이던 일산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3층 건물 내 모든 열람실 벽을 없애 개방감을 높이고 도서 대출 반납 데스크를 1층 한 곳에 통합했습니다. 1층 어린이 자료실에선 일반 책 2배 크기로 더 생생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빅북 코너와 벽면 곳곳을 채운 공기 정화 식물이 눈길을 끕니다. 장서 대부분이 위치한 2, 3층은 북카페를 모티브로 한 자유로운 공간 배치로 구획 구분 없이 어디서든 책을 읽거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700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도서는 지금 1,200권 정도가 평균적으로 대출이 되고 있어요. 가장 대출이 많이 되는 도서관들에 뒤지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로 열람석 수 대비 30%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체온 측정과 방문자 기록 확인, 하루 두번 출입을 통제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